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미넨지를 하고 미넨지 자회사 셰틀뱅크를 하고 셰틀뱅크와 비슷한 계통의 아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패스라고 있는 저도 폰 쓰면서 패스 어플을 썼던 것 같거든요. 본인 인증하는 거. 그래서 요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 오늘 9월 15일 날짜 27,250원이고 시가총액이 1,186억. 상장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430만 주, 외국인 소진율 0.65. 이렇게 최고가는 49,000원. 어우, 잘 나갈 때 있었네. 최저가는 13,000원. 어우,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자, 그럼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톤, 이렇게 홈페이지 아톤을 위해 일상이 변화한다. 오, 뭐 껌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 아, 이 껌에 똑같아. 이렇게 쭉 내려보면 모든 핀테크의 서비스 시작. 오, 차가 막 땡기고. 좋아, 좋아. 보안 매체의 기술로 우리 일상을 이끈다. 이렇게 손으로 꽉 잡는 열쇠, 높은 보안 수준으로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행하는 핵심 기술, 뭐 이렇게 전자계산기. 와, 이거 몇년전 거야. 이렇게 막강한 파트너를 함께 고객의 생활을 바꾼다. 뭐 이렇게. 핀테크 사업 경험이 20년. 오, 아톤이 20년 돼서 1억 명. 266개사, 보안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며 빠르게 추진한다. 아톤이 경험 많은 베테랑과 열정 넘치는 신입. 아톤이 일하는 방식, 저기 이제 처음부터 딱 끄게 다볼 거니까, 요렇게. 이거, 나 이거 못 봤는데. 아톤 클라우드 SSA형 인증 서비스, 트러스틴 출시. 아톤 클라우드 기반 SSA형.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로, 이거는 뉴스겠네. 최신 소식. 누르면은 일로 들어간 거겠네요. 저 들어가는 거는 볼거 없고, 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 이렇게 소개를 누르면은 핀테크의 시작. 아톤, 와, 이게 사무실. 오, 깜짝이야. 자, 20년 지났고, 아톤 핀테크 보안 솔루션 열쇠에 딱딱딱 연결되어 있는 지문. 핀테크 플랫폼, 스마트 금융, 티머니 솔루션. 티머니, 서울 티머니 교통카드, 여기서 하는 모양이네요. 자, 모바일로 연결된 우리는 보안의 위협 중인 효과적으로 대응. 18년 중국 인터넷 뱅킹 서비스 현황 쭉 1억 명. 우리나라에 1억 명이란 말이야. 아니면 이 회사가 1억 명이란 말이야. 국내 모바일 뱅킹 고객은 1억 명을 넘었는 거지. 자기 회사의 고객이 1억 명 넘었다는 게 아니겠죠. 자, 가장 쉽게 더 혁신적으로 2018년부터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1999년 휴대폰 금융 선도 서비스, 2000년도에 셰틀뱅크도 출범했잖아요, 같이. 2009년 스마트폰 시대 금융 IT 변화 주도, 2015년 핀테크 보안 기술, 세계 최초 은행권 SE 상용화, 세계 최초 SE OTP, 세계 최초 NFC 근거리 통신망 OTP 출시, 국내 최초 금융권 사슬 인증서, 18년 국내 최초 핀테크 보안 기업. 쫙 모바일 OTP본 이렇게 쭉 나왔네요. 우리가 IT가 세상에 변화하게 함을 믿는다. R&D 전문 인력이 70%. 오, R&D 전문 인력이 70%. ECS가 110명이니까 그것도 70%. 50%가 75명이고 110명이면 그거는 80%야. 50명, 355, 45.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오, 요 많다 많다 많다. 70여 건의 특허. 내가 셰틀뱅크 특허권이 많이 없던 기억 안 나던데. 없었나, 거기는? 자, 핵신이 아니고 혁신을 이끄는 나침반과 같이 최고의 파트너들과 변화를 만든다. 금융통신, IBK, KB, 신한은행, 농협, K뱅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거 희미한 거는 계약이 끝났던 건가? 희미한 거 이거 좀 이상하다 맞죠? 희미한 거 이거 계약이 끝났나? KB증권, 신한금융투자, NHN. 근데 이게 셔틀뱅크는 엄청 많았는데 이건 좀 적네. 아하, 좀 적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앞으로 소개. 어떤 소개 다 됐나 이게? 주요 사업. 핀테크 보안 솔루션 딱 이렇게 넘어가 보면 핀테크 시작은 아톤. 주요 사업이 아까 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거 했던 거고 주요 사업으로 핵심 기술은 보안 매체 모바일 기기 내 특수 공간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아, 모바일 기기 내에 특수한 보안 공간을 만드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한다. 핀테크라는 거는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가 합쳐가지고 핀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거예요. 핀테크. 높은 보안성을 정보로 하는 서비스를 일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실행할 경우 허커와 같은 허가받지 않는 나쁜 놈들의 사용을 접근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정보가 사진 탈취하거나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다. 아토는 이런 일반 실행 영역과 분리된 공간을 통해 외부의 악의적인 침입을 차단한다. 일반 영역, 보안 영역 이런 식으로 특수 보안 딱 됐다는 게 특수. 일반 실행 영역은 그냥 보안되지 않는 그냥 폰 자체 내에서 비밀번호만 풀면 다볼수 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개발하기 힘든 보안 매체. 자, 안전한 보안 매체. 전체 기기 OS 커버리지, 기기 운영 체제마다 보안 매체 활용 상의합니다. 아토는 모든 기기 운영 체제에서 서비스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탄탄한 협력 네트워크. 신규 업데이트 기기 출시에도 빠르게 대응한다. 이렇게 적용 사례. 아토는 안전하다. 신한은행. 오, 신한솔. 국민은행. 6개짜리. SKT 패스. 요 맞죠? 요 패스. G마켓에서 인증이 됐다. 나 이거 저번에 한번 막 해가지고 시급했는데. 이건 엄청 불편하던데. 엄청 불편하던데. 패스. 나 분명 패스 인정받았다고 싶었는데. 인증이 안 됐어요. 종료시키고 하니까 되더라고. 얼마 속천벌하던 거. 그럼 얘들이 3개밖에 없나? 5개. 한번 또 볼까요? 주요 사항. 자, 그러면 아톤 M 세이프 박스, 아톤 M 세이프 모바일 세이프 박스겠네요. M 세이프 박스. 이게 아톤 기술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 장치 없이 뭐 기계 없이 뭐 이렇게 윈스는 하드웨어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소프트웨어형 보안 매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자, 공공 금융 통신 공공 의류. 특수 보안 영역은 어플리케이션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어플리케이션 디컴파일러, 디버거, 역공학 등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오, WBC 솔루션을 통해 킵뿐 아니라 중요한 로직까지 보호한다. 로직이 뭐지라? 중요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전체 과정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오, WBC 화이트 박스 크롭트 그래프.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이래. 이러고 화이트박스인데 이렇게 넣으면은 암호화 기술이 작용돼가지고 아무나 못 본다 이거지. 모든 기계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되게 됐다. 금융통신, 공공의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효과를 보호한다. 모바일 결제, 뱅킹, 전자지갑, 모바일 뱅킹, 모바일 결제, 기타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전자서명, 보험, 헬스케어, 공공기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 보호 관리, 뭐 음원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볼때 이제 결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금융사 통신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개 없다 맞죠? 셰틀뱅크는 엄청 많았는데. 셰틀뱅크는 이런 식으로 잘안 하던데. K뱅크, SK텔레콤, KT, LG유 플러스. 요금에도 엄청 많긴 많지만 한국포스증권, 한국문화진흥원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잖아. 관공서 이런 데 없잖아 맞죠? 그건 관공서 있었는데. 그러면 MOTP, 모바일 OTP나 보자. MOTP는 스마트폰 내 일회용 번호로 생성하여, 이거 있잖아요. OTP 번호 입력하세요. 은행에 그 뭐고, 폰뱅킹 해가 돈 입금시키면 OTP 번호 뭐 카드 꺼내가지고 이렇게 4번에 뒷자리 두 개, 뭐 3번에 앞자리 두개 이런 거 넣는 거. 그걸 OTP라 그러는데, OTP 카드라 그러는데, 그건 OTP 카드 맞나? 요즘은 좋아져가, 세월이 좋아가지고, 휴대폰으로 OTP 카드를 받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휴대폰을 그 사람 거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죠. 번호를. 이런 식으로. 보안마치에 이제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거기 접속하면은 보안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또 유입되어 놓은 그런 정보를 여기만 거치면 이렇게 인증번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 휴대폰 주인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지. 휴대폰도 그 인증받으려고 그러면 뭐 생체 인식을 하든지 비밀번호를 인식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안다 하더라도 생체 인식이나 이런 걸 모르면 또 이게 뭐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 뚫리면 5억 준다네요. 5억. 오. 이체 한도는 금융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더 간편한 모바일 OTP지만 실물 OTP와 같은 수준의 보안과 동일한 이체 한도를 조정한다. 이체 한도 5억. 아, 보안 뚫리면 5억이 아니고 이체 한도가 5억. 근데 금융사의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체 한도 최고 높은 데가 5억이고 다른 데는 뭐 작다 이 말이겠죠. 가장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약속한다. 지문 인증도 없고 뭐 번호 입력도 없고 뭐 간단하게 그냥 인증해 버린다. 비대면 채널로서 변화. 모바일 OTP 솔루션 아톤 모 MOTP로 시작한다. 탄탄한 보안. 최상의 고객 편의. 전 고객 커버리지. 이런 식으로. 요또 있네. 신한은행. 농협. 농협은행.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포스증권. SBI 저축은행.
조금씩 생긴다. 그러면 안 된대. 자, 그러면 또 아톤 MPKI, MPK 그것이 그거 PKI, PKP, PKI 이거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대신 사설 공인인증서. 사설 공인인증서. 없애라. 공인인증서 없애라 한게 저끼리 만들어놨네. 숫자, 영문, 특수문자를 섞은 복잡한 비밀번호. 하지만 늘 불안한 공인인증서. 아톤 MPKI는 보안 매체를 통해 안전한 증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이제 간편하게 핀번호, 지문만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금융거래인증, 모바일 뱅킹, 간편인증, 어플리케이션 보안, 전자서명 이런 것들도 지원한다. 인증서 탈취 및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왜? 특수 보안 공간에, 오, 이거, 판타지 소설에 보면 이렇게, 아 공간이라고 이렇게, 4차원 공간에다가 이렇게 넘어 집어넣는 거, 보통 드래곤을 잡으면 많이 나타나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보안한단 말인가? 그래, 인증은 핀번호, 지문만으로 유효기간은 더 길게, 요건 3년. 그냥 공인인증서는 1년인데, 맞죠? 나 갱신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죽겠네. 통합 핀테크 인증 서비스,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뱅킹, 강력한 보안, 100% 커버리지, 최상의 고객 경험,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 자, 그러면 UOTP는 뭐야? UOTP. 휴대폰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추가로 인증하여 안전하게 계정을 보호한다. 회사 내부망의 중요 문서, 게임 계정 내 비싼 아이템, 아이디 패스워드로 지키기엔 역부족. 이게 이름만 그거네. 그냥 비밀번호, 하여튼 OTP 거는 거네. 일회용 비밀번호로 안전하게 계정을 보호한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그냥 걸어놓는 거지. 일정 시간마다 갱신되는 비밀번호. 비밀번호 까먹으면 뭐야 너? 그럼 또 본인 인증 또 들어가겠죠. 역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 비밀번호가 계속 변화된다고 해놨는데 이 사람이 까먹었어. 그럼 못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또 본인 인증 한번더 들어가는 게라. 그러면 또이 사람이 또 오는 거지. 회사 내 중요 정보 이런 것들은 계속 비밀번호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오 NH 요 게임 회사에서 많이 하네. 넥슨, 웹젠, 와일드스톤, 무비게임, 중원, 우비펀, 뭐야 이거? 엠게임, 한빛소프트, 아이덴티. 오, 아이덴티 게임 회사에서 이거 지원 많이 하네. 여기에. 오, NC는 없네. NC는 뭐더라? 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OTP, UOTP. 그럼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럼 플랫폼 서비스는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 강력한 고객 기반 맞춤 플랫폼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적인 고객을 면허해서 아톤은 탄탄한 고객 뭔 소리야. 자, 플랫폼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서비스를 기획, 개발, 운영, 마케팅을 전담한다. 신규 서비스 확장, 고객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더 많은 고객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운영을 효율화해서 쉽게 요요 봤죠? 요 마크. 나도 요 마크 봤어. 근데 요거 뭔가 불편하던데. 나 저번에 한번 막 해가지고 실컷했다니까. 석천블라던데. 통신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 인증번호 안 왔는데, 나안 오던데요. 인증번호 안 오던데, 가서 그거 센터에 전화 걸어가 알아냈어. 휴대폰 한번 껐다 켜야 되는데, 휴대폰 한번 껐다 안 켜가지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대한민국 국군 소통 서비스, 더 캠프, 이런 것도 있는 거고. 70만 장병. 휴대폰 종합 금융 서비스. 이건 NH뱅크인데, 쿡뱅크가 빠르거든요. 쿡뱅크. 쿡뱅크는 셔틀뱅크가 하는 것 같아요. 난 쿡뱅크 쓰거든. NH농협 안 쓰고. 스마트 뱅킹도 있지만 NH 내폰 있는데. 근데 이거 셔틀뱅크인데. 나는 쿡뱅크 쓴대. 쿡뱅크. NH 쿡뱅크. 농협 거는 쿡뱅크가 금리 빨라졌어요. 이거 아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뭐야? 오론뱅크 농협. 오라. 이건 뭐야? 이거보다 콕뱅크가 더 편하고 싸다니까. 모르겠어, 이거. 하여튼 헷갈리네. 자, 중요 사업이 이렇게 됐고. 패스. 패스가 아니고, 요 패스. 봤죠. 요 마크. 보긴 봤는데, 뭔가 불편하던데. 본인 인증 한번 하면 전자서명하고 로그인 되는. 한번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를 거쳐가면은, 아, 여기 한번 완벽하게 싹 세팅 다 됐는 캐릭이기 때문에, 세팅 다 됐는 그거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널 믿고 아톤을 믿고 이 사람을 인정받았다고 인정해주겠어. 이 말이겠죠. 100% 커버리지. 본인 인증 정보 연동 그래야 되니까. 통합 인증 서비스 이렇게 SK텔레콤 사용자 이렇게 접속하고 KT 이렇게 접속하고 무료 설치 후 간편 본인 확인하세요. 나 얼마나 불편하든지 이게. 그리고 인증서
인증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다. 휴대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다고 인재 없는 세상이 됐지. 예전에 필요 있었지. 휴대폰 본인과 동일한 간단한 전자서명. 그렇지, 전자서명. 이거 요즘은 폰이 생체 인식 이런 것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안면 인식 이래서 아니면 핀 번호 그렇게 하면 금방이지. 그래가 요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 빨라져 버리니까 내가 이거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어. 그래, 얼굴 고개를 팍 돌리거든. 그래도 2만 원 송금됐습니다. 내가 얼마 짜증 나던고. 다시 야 잘못 보냈다 하면 내 돈이다 하고 막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 기술이 너무 좋았어. 이건 공인인증서 3년 쓸수 있다는 거또 나왔고, 높은 보안성, 쉬운 발급 절차, 넉넉한 유효기간 이래 나왔고, 휴대폰 번호 로그인, 이건 뭐야?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패스 인정하면 로그인 완료. 아, 이게 패스를 깔고 휴대폰 번호만 인정하면 쉽게 쉽게 된다. 이 말이지. 자기가 굉장히 간편하다. 엄청나게 간편하다. 5천만 통신사 이용자를 여러분의 고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간단 말이네. 휴대폰 로그인, 이거 한번 눌러볼까? 이런 식으로 서비스 체험, 소개서 받기 이런 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가 자기 거를 인식해야 돼. 난다돼 있으니까. 인베스터 릴렉션 IR 눌러볼까요? 자, 이 뭐고? 공시 정보, 아톤, 반기 보고서. 그거는 좀 타면 되고. 재무 정보. 이거 2019년에 이거 보면 안 돼. 2019년에 엄청나게 뭔가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2018년까지 잘 나가다가 17년, 18년까지 잘 나가다가 바로 100억 적자를 받기 100억.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야, 100억. 100억. 이거 억단이 맞죠, 이거? 억단에 안 적어놨네. 야, 요거 머리 굴리띠. 안 적어놓으면 모를 줄 알고. 그럼 네가 1000단이겠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잡은 거면 5000만이나 알겠잖아, 맞지? 100만 단이겠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맞지? 자산이 589억이면 맞지. 5800만이면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 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10만이었어. 19년도에 이거. 뭐 이때 뭔가 이렇게, 그거 있었던 뭐야. 큰 홍역을 치렀던 모양이래. 그래서 재무정보 받고, IR 소식 받고, 공시정보 받고, 인재 채용은 아톤 일하는 방식.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노? 170%가 이거 한다며.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 있다고? 오. 자자. 김이재영 프로젝트 리더. 아톤은 IT 산업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믿으란 말이야? 정말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아이고, 이게 정성이 없네. 정성이 없어. 이거 멘트에서 그게 진실성이 안 느끼잖아. 타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패스를 서비스를 키워가고 있는 숙련된 IT 노동자 다양하시다. 밥 맛있다 이런 거는 진실된 멘트인데 이런 거는 그냥 적는 거예요. 핀테크 회사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속을까 봐. 아이 정 진실된 게 없노. 아톤은 시장에서 주목권 다양한 핀테크 개발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모자라고. 아이 참. 좀 진실된 사람이 없네. 여기는 밥이 맛있고요. 사람이 좋아요. 이 정도는 네, 받아들인다.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웃긴다, 웃긴다. 진념을 가진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합니다. 이건 이렇게밖에 적을 수 없겠지. 집념, 그러니까 독한 놈들, 소통, 말통한 놈들, 추진력, 잘하는 놈들. 오, 삼박자가 맞는다. 좋아, 좋아. 회사의 최소화 직원이 함께 성장한다? 정말? 회사가 20년 됐던데 평균 근속연수가 3년밖에 안 되던데. 아톤 세미나 서로의 프로젝트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 숙제네 숙제. 인사이트 콘서트 세상을 이끌어갈 명사들로부터 통찰력 얻기. 명사를 초청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받습니다. 좋아, 이건 좋아. 근데 뭐 1년에 한 번이가? 기간이 없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는 거. 아니 뭐 10년에 한 번. 실무 트레이닝,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트레이닝 코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가들 초빙한다. 오, 좋아. 무제한 교육비 지원,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기회. 무제한 교육비, 다양한 온 오프라인 교육과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데 막 쳐다보고 막 이런 거 아이가? 오래 쳐다보고. 더 이상 결제 안할 때까지 쳐다보고. 최상의 환경을 제공한다. 아톤 구성원들을 몰입하기 위한 최상의 조합.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환경 선정.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됐다고? 1등이 ECSN인데 18년, 19년? 좋은 환경에서 일해요. 이거 1등이야. 연수가 없네. 연수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뭔가 트릭이 있는 모양이다. 놀 때는
접근하고 놀고 쉴 때는 달콤하게 쉬어요. 좋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서도 선정될 수 있는 날짜가 없는, 연수가 없는 대한상공회의에서 좋은 건데, 일하기 좋은 대한상공회의에서. 근데 자기 연수가 없었잖아. 몇 년도에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지하철역 바로 옆, 바로 연결. 홍대에서 5분. 홍대에서 5분. 겁나 막히는데 차 타고 못 가겠네. 편한 출근길,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홍대는 그거지. 햇빛바. 경성홀이지. 자, 복지 혜택, 출산 휴가,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경조 휴가, 뭐, 다 주는 거잖아, 이거. 무제한 교육비 지원. 이거 뭐, 이거, 와, 이건 대단한데. 청년 내 일자리 체험 공제 가입. 이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유로운 연차 사용. 상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니다 하잖아. 합니다.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이거. 자유롭게 사용한다다, 이거. 아이고. 사내 동호회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이런 건 거의 다 하지 않나? 초과 근무 지양. 근로 시간을 준수합니다. 안 합니다. 나 이거 지양이 되나? 해외 워크샵. 해외로 가는 럭셔리한 워크샵을 지양합니다. 갑니다. 나 이거 지양. 안갈 수도 있다. 야, 아이, 이거 종합금관건 이건 다 하는 거잖아. 생일 및 기념차. 하여튼 뭘 저렇게 많냐? 별 것도 없는데. 반차 선물 지급한다. 오, 반차 선물? 당일 반차와 선물 지급한다. 뭘 줄란공? 냉장고 이런 거 줄란가? 자유복장제. 이거, 와, 교복도 있나? 요즘 교복이 있나? 근무복. 편안한 근무 환경을 제한. 유니폼은 이건 뭐 일장일단 있으니까. 도서 구입비 지원. 이거는, 오, 좋은데. 몇건 줄란공? 자녀 입학 축하금. 임직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이 위해 지원합니다. 야, 저, 이거, 한국 자산 신탁은에 3명은 연 1000만 원 지원한다. 연 1000만 원. 복지가.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고, 애 둘이잖아. 500만 원 지원하고, 애 하나면 260만 원 지원한다. 연. 애 셋이면 1000만 원 지원한다. 회사에서. 따로, 연봉과 따로. 포상제도. 임직원의 기여에 따라 본부별, 개인별 성과급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밑에 또 있다고. 오, 아, 게임 한 판. 지루할 때 게임 한 판. 이 당구다이가 이마이 깨끗한 거 본기네. 원캐 안친 거고. 전망보험의 티타임. 아이고, 회한이 느껴지네. 건강하게 하루 한 줌. 이런 거 괜찮고. 음료수 괜찮고. 겨울엔 호빵. 몇 개나 있겠노? 계란. 시리얼. 미세먼지. 깨끗한 환경. 속 트이는 창밖 전망샷. 이거는 깨알 운동. 이건 또뭐 있나? 뭐 있나? 든든. 없는데. 오, 채용 중인 포지션. 뭐, 그거 하나 한번 보자. 그거 하나 한번 볼까? 자, 구해주세요, 사람. 자, 혁신적인. 오, 자, 여러 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러 가세요. 서버, 사업, 서비스,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싹 있습니다. 개발, 기획, 디자인. 이렇게 구하고 있네요. 엄청 많이 구하고 있네요. 트러스틴, 인재 채용. 트러스틴은 뭐야? 이게 뭐야? 트러스틴 프리미엄. 트러스틴은 인앱 방식으로, 안에 있는 앱 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FA 방식. MFA,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MFA. 최고의 보안 환경, 이게, 와, 최고 높은 모양입니다.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독립된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해 OTP 생성 알고리즘을 암호키 안전하게 보호해놓고 더욱 편리해지기에 API, 이거 공인인증서고 SDK는 뭐지? SDK는 뭐지? 모르겠다. 안드로이드, iOS, 애플 등 다양한 기기의 공급을 빠르게 할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했다. 인텔리전스 MFA. 패턴 생체 인증 등의 다양한 인증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추가 디바이스를 적용한다. 그래서 회사가, 오, 신한금융, IBK, 이거 옆으로 안 간다, 이거 옆으로 안 간다. 안 가는 거 보니까 이거 없는 모양이다. 한국투자금융, 신한은행, 삼성증권, SK텔레콤, KB증권, 이다 하네. 야, 이것만 해도 되겠나? 정부, 가버먼트, 메디컬, 뱅키, 이걸 왜 영어로 적어놨지? 인슐런스, 이거 보험인가? 엔터프라이즈, 이건 뭐야? 엔터프라이즈는 뭐야? 기업이가? 아닌데? 이거 관공서인가? 시큐리티, 보안업체, 이런 거다 한단 말이잖아. 아, 여기 있네. 공공, 금융, 의료, 교육. 교육은 아니고, 공공이야? 엔터프라이즈?
이거 고인데 모르겠다. 자, 서비스 이용 해볼까? 자, 이렇게 있네. 아, 이것도 헬프 센터도 있네. 이게 딱 요금. 아, 서비스는 간편하고 간편한 뭐 있는데, 이렇게 요런 서비스를 해놓으면은 해킹이나 외부 공격은 사용자 개인 정보나 기업의 중요한 거를 이렇게 막아준대요. 막아주는데 다중 인증 서비스라 이제 한번더 거치는 거지. 또 눌러야 돼. 이제 본인 인증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는 하는 것들. 와, 이거 좀 프리미엄 서비스인 것 같아. 좀돈좀 내야 되는 요금제 한번 볼까? 요금제 오, 3개월 무료. 그 이유로는 없어. 왜 가격이 요거는 뭔가에 그거에 따라 이제 아 프리미엄 플러스는 2021년에 1분기에 서비스 예정이고 버전 08 돈이 없어. 눌러볼까? 로그인 해야 되네. 아이 참, 돈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헬프센터 이거는 그거 하는 거고, 다시 아톤으로 넘어가면, 아톤은 위에 넘어가노? 아톤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다본거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걸 가봐야지. 전자공시를 가지고 이 회사를 자기들이 얼마나 PR을 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보겠습니다.